지현입니다. 저는 크레리케이스 초트 로즈메리 헐에 다니는 프레시맨 나리안입니다. 전 일단 한국 이름은 이지헌이고요. 영어 이름은 존 리. 제가 다니는 학교는 세인트 폴 스쿨이라고 뉴햄셔에 있는 학교고 학년은 프레시맨 9학년이에요. 일단 소속 학교는 에이번 올 파름스라고 그 미국 코네티컷 주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름은 박선우고요. 나이는 한국 나이로는 이제 19에서 20살로 올라가고요. 학년은 지금 주니어입니다. Hi, my name is Claire. I go to Middlesex School. I'm 17 years old. I'm a junior. 저는 지금 미국 뉴햄프셔에 있는 카디건 마운틴 스쿨이라는 데서 학생이고요. 만으로 13살, 이호근이라고 합니다. 학교는 Northfield Mount Hermon School을 다니고 있고요. 학년은 11학년 이제 junior이고 제 이름은 이예소라고 합니다. 저요, 레슬링은 많이 안 했고요. 수영 오래 했고 무용하고 지금은 미식축구랑 레슬링하고 있어요. 레슬링은 얼마나 언제 시작하게 됐지? 작년 여름에 데드포인트 처음 와가지고 학교에서 하고 싶어서. 저 이제 막 3개월 된 것 같아요. 여기 학교 들어와서 처음 시작했어요. I started wrestling last season, so this is my second season. 레슬링은 이제 한지 1년 조금 네네. 이제 3, 4개월 됐어요. 이제 여름에 시작해가지고 저는 한 이제 1년 반, 2년 차 이제 데드포인트에서 레슬링을 시작하고 다니고 살짝 운명 같습니다. 아, 아니 진짜 왜냐면요 제가요 원래 레슬링을 하기 전에 농구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진짜 딱 운동을 정하려면 이제 체육관을 가가지고 이제 코치한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농구장을 가는 길이었어요. 농구장을 가는 길에 레슬링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농구를 안 가고 레슬링장을 들어가서 네네 그때 바로 들어가서 코치님한테 저 레슬링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때 시작하게 됐죠. A senior who's a friend of mine, she encouraged me to do wrestling because I was looking for a winter sport and because it was half COVID. She was like, it's going to be fun, so I just joined it. So you thought about never do wrestling? No, never. Yeah. Like after the season, I was not going to do wrestling again. Yeah, yeah, yeah. 미식축구를 시작하는데 레슬링 한다는 선수들이 많아서 저도 하게 됐는데 재미있고 뭐 열심히 하고 싶어서. 미식축구를 하면서 레슬링을 같이 하는 학생들이 많구나. 네, 원래는 미식축구 코치들이 미식축구 선수들을 많이 보내요, 레슬링 팀으로. 잘 하는 게 잘 할 것 같아가지고. 그 전에는 운동 어떤 거 했었어? 그나마 농구를 그나마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키가 크고. 전에 윈터 스포츠 겨울 운동으로 스쿼시를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막 내셔널 대회 나가고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쌓이니까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도전해 보고 싶어서 레슬링을 시작한 거죠. 제가 원래 이제 그 핸드 아이 코디넷이 좋지 않아가지고 구기 종목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공을 안 쓰고 이제 조금 그런 스포츠를 생각하고 또 제가 투기 종목을 좋아했어가지고 예, 킥복싱을 조금 했어가지고 그런 이제 투기 종목 쪽으로 넘어갈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레슬링부가 있으니까 항상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 한국 교육은 이런 그냥 취미나 조금 생활 체육으로 이제 운동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특히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기회라 생각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레슬링부가 있으니까 조인하게 된 것 같아요. 유학생활의 레슬링의 뭐 중요성이라든지 레슬링하는 게 뭐야? 레슬링하는 이유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도 고등학교도 레슬링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이 건들지 않아요. 그래도 세 보여가지고. 네. 그치, 레슬링은 네. 좀 강하니까. 네. 다른 유학생들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랑 여자들도 레슬링 하는 게 like 보는 게 좀 신기하니까 그렇게 친구들 만들고. 혹시 유학 그 생활하는데 학교,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데 레슬링이 뭐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뭐 친구들도 많이 만들고 선배들이랑도 많이 친해지고 뭐 열심히 약간 고를 통해서 같이 나아가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뭔가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을 이제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그 시합도 많아서 토너먼트도 많아서 그러면 버스 타고 다 같이. 네. 주말에 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손수 되면. 아니 근데 이게 우리 친구들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든. 네.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맞아요. 근데 보통은 난 좀 궁금해서 그런데 보통 못 사겨 친구들을 잘? 아니요. 약간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미식축구를 통해서 많이 사귀었기 때문에 미식축구가 가을에 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안 하면 좀 사귀기 힘든 그럴 것 같아요. 네, 약간 엑스트라커리큘러를 통해서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 같아요. 만나고. 근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겠다. 네, 맞아요. 이건 사실 근데 레슬링뿐만 아니라 그냥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되는 거라서 뭐든 일단 잘하면 좀 애들이 리스펙 해주고 약간 차별이 있다고 해도 좀 덜 받거나 안 받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레슬링은 사실 진짜 강한 운동이라고도 미국에서도 그렇게 알려져. 그렇죠, 그렇죠. 약간 좀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종목이랄까. 내가 한 그 한 에피소드로는 뭐 레슬링 처음에 그 뭐야 JB나 뭐 들어갈 때 네네. 운동을 열라 세게 시킨 다음에 남는 놈들만 이제 끌고 간다라는 그런 썰을 들은 적 있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 레슬링 훈련은 그 첫 일주일이 가장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놈만 이제 좀 끌고 간다라는 그런 걸 얘기를 들었거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요즘 좀 덜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근데 제가 는 것도 있겠지만 좀 애들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코치가 사람을 좀 모으려고 좀 그런 게 아닐까. 확실히 뭐 이제 사교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 애들이 특히 뭐 흑인이나 백인 애들이 약간 동양 애들이 얕잡아보고 운동 못한다고 무시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확실히 이제 레슬링하고 게다가 이제 프레시맨으로 이제 이번에 운 좋게 varsity가 열심히 해서 만들었으니까 이제 애들 확실히 막 엄청 좋아해주고 무시를 안 당하고 엄청 편하죠. 네, 있기는 있죠. 저희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스포츠 자체가 딱히 쉬운 스포츠는 아닌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살아남았다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예. 근데 또 예선의 학교는 또 저기 뭐 레슬링 잘하는 학교잖아. 예, 저희 레슬링을 꽤 잘해가지고 이제 조금 몇이지? 저희 내셔널 프레스에서는 작년엔 6위였는데 이번엔 좀 떨어져 8위.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엄청 높아요. 예. 네, 당연하죠. 근데 저는 시작한 나이가 딱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중학교 마지막 학년, 8학년 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네. 진짜 잘 돼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치? 네. 하면서 약간 라이프스타일이 바뀌더라고요. 원래는 음악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운동도 하고 음악도 하고 할 게 많아졌어요. 아마도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시작해서 잘 모르겠지. 네. 근데 레슨 어때? 재밌어? 네, 재밌어요. 그 약간 넘어뜨릴 때 쾌감이 약간 있어가지고 약간 테크닉적인 게 엄청 중요해요. 되게 많잖아. 네. 처음 레슬링 했을 때는 하기 싫었는데 이제 레슬링 해보고 이게 멘탈리랑 피지컬리 둘 다 챌린징한 스포츠니까 조금 처음엔 들어갈 땐 어려웠는데 like 지금 후회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레슬링 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 네. 진짜. 처음만 그냥 그 진입 장벽만 되게 높고 네. 딱 그냥 발 들여갖고 좀 제대로 진지하게 열심히 하면 좀 되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네. 스포츠인 거. 이거는 뭐 다 알고 있지만 이제 뭐 선우가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슬링을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좋았겠다. 뭐 이렇게 항상 그쵸. 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 시절 혹은 레슬링을 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레슬링을 할 건지. 아 당연하죠. 아주 제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시작했더라면 그러니까 아니면 중학교 때 시작했으면 뭐 초등학교 때 시작했으면 이렇겠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우리 그 뭐야 주니어 보딩 친구 있는데 그 친구 너무 부럽잖아 지금. 맞아요. 아 저는 사실 그 관장님 자녀가 제일 부럽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시작은 해야죠. 네.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늦게 시작한 거지만 이제 뭐 열심히 해야죠. 근데 어릴 때부터 시작을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많이 해야 돼서. 지금 우리 저기 카리온 다니는 애 있잖아. 걔는 부러워. 부럽고요. 걔도 그 키즈만 있잖아요. 걔네들이 너무 부러워요. 걔네 보면 이제 얘는 진짜 커서 인간 변기가 되겠구나. 부럽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약간 저도 그렇고 이제 예서 형이나 선우 형 보면 이제 그 형들도 이제 일찍 시작할 걸 이러고 있는데 저도 일찍 하고 싶어요. 당연히 할 거 같아요. 좀 더 일찍 했으면 이제 좋았을 텐데 얘도 지금도 괜찮은 거. 너가 제일 이거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건 좀 편견일 수도 있지만 여학생들이 레슬링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진짜 뭐 레슬링을 배우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
일단 너무 멋있잖아요. 여자가 레슬링하면. 오. 그리고 거기에선 여자가 레슬링한다 그런 리스펙트를 좀 받아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전 재밌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확실히 그 거기에서 레슬링이 약간 좀 강한 운동, 좀 터프한 운동인 거라고 맞아요. 좀 많이 알려져 있다. 네. 힘든 운동인 거죠. 그리고 지금 여자 레슬링이 특히 뉴잉글랜드에서 많이 팀이 생기고 있어서 그래서 여자 레슬링 토너먼트도 따로 있고 그래서 기회가 많아요. 저 원래 스쿼시 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스쿼시도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트라이 타기가 귀찮아서 그냥 레슬링 제 친구들도 그냥 아 재미로 다 코비드니까 뭐 상관없이 그냥 재미로 하자 해가지고 저도 같이 그냥 하게 친구들이랑 다 같이 네 그냥 한번 그냥 해보자 이러면서 그냥 했는데 해보니까는 좀 재밌는 네 처음에는 우리 다 하기 계속 하기 싫었었는데 like 여자들도 만나고 막 좀 empowering한 운동이라고 보니까 좀 마지막으로 그 유학생활 하고 있는 친구들 혹은 형들 뭐 이렇게 레슬링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뭐 특별히 뭐 엄청나게 잘하는 운동 아니면 레슬링 엄청 추천합니다. 네. 뭐 몸도 엄청 단단해지고. 그러니까. 네. 처음에 그냥 도전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진짜 힘든 운동이긴 한데 그걸 딱 그냥 try 해보고 진짜 아닐 것 같으면 그때는 나갈 수 있는데 그냥 try는 꼭 해보고 그게 진짜. 맞으면 계속 가는 네, 거고 네. 아니면 그냥 다른 종목 선택하면 되는 거 네. 그런 거 별로. 오케이. 서현이의 미래 레슬링 실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초트 잠시 다시 할게요. 잠깐만요. 괜찮아. 잠깐만요. 영어랑 한국 오케이.